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, 아빠의 선물. 안녕하세요, 아빠의 선물입니다. 오늘도 사연 라디오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도 두 개 사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배경 영상은 빠다구야마 백다련님 영상인데요. 초록색에 참 감촉이 좋아 보이는 그런 애기가 있네요. 그러면 제가 사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사연은 제목이 이거 썸인가요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13살 여자입니다.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6학년 때도 같은 반인 남자친구가 있어요. 그 남자애는 다른 여자애랑 사귀고 있다가 남자애가 헤어지자고 했대요. 근데 그 남자애가 저의 볼살을 찌르고 누가 더 키가 큰지 재보는데 자기 팔을 제 어깨에다가 올려놨다 합니다. 항상 저에게 선톡을 해요. 이거 짝사랑인가요? 네, 지금 같은 반 남자친구가 그 사연 보낸 분한테 좀 간단한 스킨십 같은 것도 하고 선톡도 많이 보내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. 제가 보기엔 그 친구가 사연 보낸 분한테 좀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연 보낸 분도 그 친구가 싫지 않으면 좀 적극적으로 대화도 많이 해보고 좀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당장 뭐 사귀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서로 호감이 있으면 좋은 관계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 사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. 57의 사연은 좋아하는 짝남이 있어요 입니다. 오늘은 두 개 다 좋아하는 그 짝사랑하는 남자 이런 친구도 있어가지고 관심 있는 그런 애정 문제네요. 그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짝남이 있어요. 그 짝남이랑 저랑 밀어주기로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밀어주기는커녕 짝남에게 꼬리를 치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안 밀어주냐고 하니까 내 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싸웠는데 싸우고 나서 소문을 들어보니 짝남이랑 제 친구랑 사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전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루 뒤에 짝남이랑 제 친구랑 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미 포기한 상태라 좋아하는 감정이 없는 상태에서 짝남이 고백을 했는데 받아줘야 할까요? 네, 이런 경우는 본인 감정이 제일 소중할 것 같아요. 전에 좋아하는 감정이 좀 있었는지 몰라도 지금 당장 그런 감정이 없으면 굳이 뭐 꼭 노력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친구가 고백을 한 상태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좀 대화를 많이 한다. 그냥 좋은 친구 관계로 유지하는 건 나쁠 거 없으니까 좀 잘 관계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두 사연 다 초등학생 친구들 사연인데 어쨌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다거나 이성 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 생기면 그 고백을 받았거나 관심 있는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한다거나 대화를 많이 해보면 좋은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도 좋은 사연을 찾아뵙고요. 다음 주 수요일날은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니까요. 수요일날도 많이 방문하셔서 그 OX 퀴즈하고 초성 퀴즈에 답도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